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선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자기 개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이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 네이버에서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가 이렇게 뜨고 이 책 한번 정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박세니 저자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제가 읽은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아직 네이버 북스에서는 별점이 안 올라가 있네요. 네, 책은 종이책이랑 전자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많은 그 서점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 중 하나가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참 많이 깨닫고 그 중요한 이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나 멘탈이 있어야 한다, 멘탈이 강해야 살아남는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이렇게 힐링이 필요할 때는 쉼을 얻고자 이렇게 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뭐 등산을 하거나 또는 집 앞에 가까운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바다를 가거나 그렇게 자연 속에 저를 내던지는 그럼으로써 힐링을 하면서 멘탈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도심 속에 살아가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인들에게 적합한 책이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을 쓰신 박세니 저자님 역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멘탈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니까 한번 책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성공 심리학 전문가 박세니의 2022년 신간 인생의 변화는 결국 멘탈에 달려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멘탈이다. 멍한 상태로 주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실제로 실천하고 보여준 자가 아니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뿐이다. 보여준 자의 말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면 된다.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점이다. 네, 책의 내용에 보면 박세니 저자님이 이제 그동안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멘탈을 통해서 극복해낸 다양한 사례들을 이 책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그램, 네이버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심리 전문 상담가이시죠. 박세니 대표님을 저도 이 분을 처음 뵀었던 게 사장학 그 강의 시간에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분 역시 배움의 열정으로 항상 가득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은 박세니 마인드 코칭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책을 이렇게 쓰셨네요. 자, 목차를 한번 보면 멘탈을 변화시키면 된다. 그리고 원하는 것에 확실히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네 번째, 인류 출현 이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 그리고 파트 5에서는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챕터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챕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멘탈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원하는 것에 확실히 집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저 역시 일적으로나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집중하는 방법을 저 역시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벌리게 되는데요. 멘탈을 강하게 하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여기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결국은 내 자신의 경쟁자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 자신, 나 스스로가 경쟁자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쭉 밑에 보면 출판사 서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난은 결국 멘탈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멘탈을 치료하고 불을 불러오는 멘탈로 탈바꿈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전 3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별점이 이렇게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별점을 주고 싶다면 한 5점 만점 중에 한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1점 정도는 이 박생기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모임도 참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책을 점수로는 4점을 통해서 약간 자기 개발서로서는 참 괜찮은 책이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직장인 뿐만 아니라 저처럼 사업가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국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세계 특히 멘탈을 관리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이 영역에서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김유성TV 콘텐츠 마케팅 스쿨에서는 다양한 지식 관련된 콘텐츠 뿐만 아니라 콘텐츠 그리고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